삼성이 알면 나도 안다. 대국민 정보격 최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목동 서울 목동 아시아경제 TV 스튜디오 A에서 시작해 보죠. 자, 출연자 소개합니다. 하이킥의 정신적인 지주 그리고 경제 정책의 대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훈열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시면 어떡해요. 네. 자꾸 너무 이렇게 띄우니까 네. 오히려 더 마음에 안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리액션이 없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좀 이따 좀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수표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금 100억 원 정 이렇게 돼 있는 수표인데 이게 흥행 보증 수표랍니다. 자, 하이킥의 흥행 보증 수표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흥행 이름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흥행 보증 수표 최양호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시사의 브레인이라고 지금 여기 원고에는 써있는데 흥행 보증 수표로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도 아시아경제TV 한추호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추호입니다. 너무 얌전하게 인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좀 얌전한 모드로 가다가 이제 클라이맥스 또 가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최영호 고문께서 갖고 나오신 이게 뭡니까? 이게요, 이제 메가폰인데요. 네. 일단 뭐 이 애국보수의 목소리를 좀 높여달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아, 그래요? 화요일 날 출연했는데 제가 2대1로 뭐 배틀을 하셨죠? 배틀했죠. 근데 제가 내용은 100% 맞는데 역시 사람 머릿수에 좀 모자르다 보니까 오늘은 좀 소리를 제가 좀 코너에 몰릴 것 같으면 이걸 활용해서 좀 더 크게 얘기하려고 이걸 갖고 왔습니다. 근데 요게 우리 저랑 배틀 하시는 그런 네. 출연진뿐만 아니라 앵커께서도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 제가 이걸 갖다가 소위 말하는 옐로 카드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 진짜 진행하기 힘듭니다. 자, 그러면 얘기 시작해 보죠. 아, 국회에서 청문회 정상화를 합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추경 문제는 또 합의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대표는 왜 운 겁니까? 왜 눈물을 보인 겁니까? 어제 기가 막히면 울었겠어요. 아니, 그렇다고 울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눈물나라도 호소를 해서 풀 수만 있다면 네. 하루 종일이라도 울겠지. 아, 그렇습니까? 이 정부가 출범해서 한 달이 넘었는데 네. 정부 구성 자체도 안 되고 국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아마 우원식 대표가 그런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우원식 대표의 눈물을 보면서 그 지난 보수 정권 9년이죠. 9년 동안 무기력했던 그 모습을 재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저 예, 한초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 좀 죄송한 말씀 한번 드리면 예. 오늘 국회에서 그 법안 두 개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당 그 중앙당 그 저 정치 후원금 받을 수 있는 거 네. 역시 본인들이 필요로 하시는 건 우선적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만 저도 처음에 그걸 반대하려고 했는데요. 네. 네.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위헌 판결을 받은 내용이더라고요.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헌법 헌재에서 결정한 걸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는 찬성을 했습니다만 별로 마음에 흔쾌히 찬성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저 의원님 잠깐 말씀을 좀 한마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공복이시니까요. 네. 제가 부탁을 드리면 그런 걸 좀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게 저희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한다는 걸 알아야지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은 그냥 그 뉴스만 보고 아 이것이 또 국회의원도 지네 것만 또 통과시켰네 이렇게 하고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모든 게 오해에서 비롯될 수도 있는 거니까. 국회의원님 저마저도 마지막에 네. 그 누르는 순간까지 네. 야, 이거는 아니다 이런 네.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 네, 네. 국민들은 아마 더 모르셨겠죠. 네, 이런 것만 좀... 투명하게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전달할 수 네.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공격 당할 거 뻔히 알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떤 공격을 당해도 당연히 맷집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추경에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호 군? 추경에 대해서 지금 뭐 많은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또 답을 들어왔는데 결국은
뒷단을 지금 명쾌하게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자, 추경이 뭐, 지금 뭐 재난 수준의 그런 실업률, 그럼 인정을 하겠다고 이거죠. 근데 공무원들 그렇게 뽑아놓고, 이제 평균 27년간의 이제 근무를 하면은 뒤에 오는 그런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고, 사실 또 이런 공적 일자리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공무원도 사실 줄일 부분은 줄이고 늘릴 부분은 늘리는 그런 어떤 개혁적인 어떤 행보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숫자만 더 더하는. 그러다 이게 뭐 저 그래서 지금 네. 반대한다 이런 거죠.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게 이제 마중물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네. 마중물 될 수 있죠. 경제 살리기의 마중물. 예, 마중물을 해서 부어서 놓는 독이 지금 밑이 빠져 있거든요. 밑 빠진 독을 놔두고 마중물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것들을 좀 더 생각해 주시는 것들이.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짜 우리의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구조조정? 그런 뭐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신사업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앞단에는 이런 것들이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너무나 지금 우왕좌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어디 저 가서 했어요. 제이노믹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문재인 예, 제이노믹스를 제이노믹스라고 부르죠. 나눠주고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 지금 제이노믹스가 돼가고요. 그다음에 영어로 보면 제이워킹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무단횡단을 제이워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제이노믹스가 네? 제이워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막으러 다닌다고 제가 바쁘다고 그렇게 어떤 사석에서는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예 최은유로 보면서 진짜 정확한 사실이 국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추경 같은 경우도 이건 어차피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잖아요. 그럼 선거 때 국민들한테 다 알리는 거고 그거를 어떻든지 간에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건 또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추경의 요건이 안 맞는다. 일반적인 추경 요건이라는 게 뭐 재난을 당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경기 침체가 뭐 심하다든지 그렇죠. 뭐 실업이 대란이라든지 네네. 또 법정에서 꼭 지급해야 될 돈이라든지 그 요건에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청년들 입장을 보면요. 청년 실업이라는 게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잖아요. 재난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저는 네. 뭐 대학에 있던 사람의 하나로서 네. 젊은이들 보면 이건 재난입니다. 뭐 그건 차치하고라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한 약속이니까 이건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데요. 또 구체적인 내용도 우리 최고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소방 인력을 한번 봅시다. 소방이 옛날에 2교대제 하다가 지금 3교대제로 바뀌었거든요. 네. 2교대제 해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사람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3교대제로 네. 했는데 사람 충원 안 하고 3교대제로 해놓으니까 아. 더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수요, 네. 경찰, 또 뭐 안전요원, 이런 숫자가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보니까 뭐 한 17만 명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만 몇천 명 정도 뽑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 재정 수요를 우리가 다 추계를 해도 뭐 언론에서 그렇게 걱정하신 만큼 뭐 수십조 원의 돈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닌데, 네. 이것도 좀 우리 정부에서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런 애매한 그 추측에 의해서 네, 불안감을 네. 갖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예, 최영호 이제, 네, 이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숫자로 보면 조금 저희가 의문 가는 게 있어요. 당초에는 이제 OECD 평균이 21%인데 우리나라가 7.6%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3일 날 통계청에서 발표할 때 우리나라 8.9%가 됐더라고요, 그 사이에. 근데 거기는, 뭐, 군인이라든가 사립학교 교사, 그 다음 민간, 그, 의료 봉사자 이런 것, OECD에서 잡는 거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3%에서 한 15%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저, 많이 늘린 거 좋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 우리가 간과한 게 뭐냐면, OECD 평균에 국가 정부 일반 지출에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나가는 게 23%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7.6% 8.9% 거기서 나가는 전체 비율은 21%거든요. 그러면 20% 넘는 공무원한테 주는 게 23%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 월급이 너무 높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네. 해서 네.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용하기 좋으신 숫자는 쓰셨고 뒤에 뭐 조금 껄끄러운 숫자는 안 쓴 게 지금 뭐 몇 군데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초요. 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최고님 말씀이 이제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일견 수긍이 가는데 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공무원 그를 지금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사실 임용을 못 합니다. 네, 그렇죠. 시기적으로 뽑는 절차가 있잖아요. 서류 접수도 받아야죠. 필기시험도 봐야죠. 면접도 봐야죠.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체력시험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신원조회도 해야죠. 네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예산에는 사실은 올해 안에 임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어차피 임용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27년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내년에 임용할 사람들이니까 이 사실 추경은 그거하고 무관하게 좀 더 정부에서 설명을 해서 그 했으면 좋겠고요. 이 추경 안에 꼭 일자리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엊그저께 그 시도지사 간담회 할 때 뭐 시도지사들은 다 추경 빨리 해달라고 선조처럼 하고 다들 박수치고 하셨잖아요. 실제 중에 한 2조 정도가 일자리에 그렇죠. 예. 투입이 되는 거죠. 결국은 지금 필요한 데다가 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네. 한다는 거죠. 여지껏 우리나라 정부가 생긴 이래로 추경이 한 번도 통과 안 된 적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변형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좀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경이 뭐 항상 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지난 정부도 작년 말에 추경을 했잖아요. 예. 그 추경 다 사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한 추경 안 하고 본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이제 청년 실업 문제라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고문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는 이건 이제 민간 섹터에서 고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이 좀 소요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런 공공 부분에서라도 이제 젊은이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자 이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 최영호 네, 의원님이나 저 우리 한치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추경을 해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 추경이라 그러는데 일자리에 들어가는 건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80억 밖에 지금 이 안 들어가고요. 11조 중에 80억이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네, 80억보다는 훨씬 많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일자리에서 뭐 얘기하는 공무원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시키는 교육인데, 우리 예비비가 1조 2천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가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일자리 추경이라는 얘기를 그럼 빼든가, 아니면, 왜, 2000년도 초반 때, DJ 정부 때는, 저소득층 가계 대책에 대해서 추경을 해준 적도 있거든요. 2000년 이후에 15번의 이제 추경이 있을 때마다, 뭐 꼭, 이런 태풍이 오거나 무슨 메르스가 왔을 때 그런 긴박한 사정보다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자극제는 될 겁니다. 되지만 그렇다면 진실된 얘기를 진짜 이래서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이만큼 들어간다. 그것들을 밝혀주시는 것이 맞는 수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 논의를 해야 밝히지 않겠어요. 네. 논의를. 논의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정부 당국자가 국회가 설명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빨리 추경을 심의로 들어가면 가안은 어렵고 이건 어떻다 이런 설명이 이제 될 텐데 그렇죠. 그 자체 논의의 장도 지금 안 만들어지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게 지금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최영호 고문께서 11조 중에 일자리 예산은 80억밖에 안 된다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건 조금 왜곡된 수치 같네요. 제가 느끼 저도 뭐 정확한 수치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네. 그건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네. 공무원 일자리 오는데 80억. 나머지 뭐 이제 노인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 달에 27만 원 주는 그 사실 일자리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6년 내지 1년간 단기로 가는데 2조 1000 뭐 이런 거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크게 선전하고 있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개 만드는 17,000명의 올해 이제 내년에 뽑을 거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거는 80억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채용 비용 80억을 말씀하시는 예,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도 지금 무조건 그냥 야당도 안 한다고 그럴 게 아니라 좀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심의를 해야죠. 심의를 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복지 예산도 좀 들어가 있다. 그렇죠. 또 그다음에 지방자치에 대한 그렇죠. 교부세 해줄 게 3조 맞습니다. 5천억이다. 뭐 이런 거 다 일일이 분석을 해서 다 펼쳐놓고 그러면 이거는 하고 이건 어떤 방법을 하자는 게 사실 저희가 그래서 국회의원님들 비싼 세비도 드리고 네. 보좌관들도 많이 쓰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오늘도 뭐 인사청문회만 다음 주에 하기로 네, 합의하시고 뭐 맞아요. 예산 얘기는 안 하셨다는데 네.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일단 논의라도 좀 시작을 좀 해보는 게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닌가 논의의 장이 마련이 되어야 우리 최고위원께서 예,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팩트라면 그때 가서 여야가 이 숫자를 놓고 협상할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게 팩트다, 그렇죠. 잘못됐다. 그럼 수정하고 더 필요한 데 늘리고 이런 논의의 과정이 지금 필요한데 그렇죠. 그 논의의 과정 자체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뭐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는 수긍하시는 거죠? 어 그럼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바른당이나 국민의당은 이 현미경 추경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안 하겠다는. 아니요 지금 그 좀 얘기가 좀 틀리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밖에서 야 3당이 지금 다 추경을 네. 지금 그래요?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니 오늘 보니까 네. 바른당 저 국민의당은 논의는 하겠다. 그런데 네. 자유한국당 논의 자체도 이건 요건이 그렇죠. 안 되니까 안 하겠다 지금. 그래. 그러면 오늘 우원식 대표는 그 국민의당한테도 섭섭하다고. 아, 왜 섭섭하다고 했느냐면. 네. 그럼 논의의 뭐, 필요성이라도 좀 강조해주지. 서로 같이 좀 편을 좀 들어달라. 그냥 있었느냐. 아니, 국민의당이 근데 그런 걸 해줄 리는 막무하죠. 아, 그럼. 그러면 네. 잘못하면 국민의당이 정말 이중대 소리 듣습니다. 네, 이중대 소리가 아니라도 네. 논리적으로 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 논의를 합시다. 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이요. 예, 원죄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뭐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증세 없는 복지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복지 없는 증세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담배세 엄청 걷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는 차원에서 보니까 추경에 대해서 이 허화시를 자기네들이 해보니까 좀 아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 그래서 가서 지금 사실은 뭐 이거 찍자 붙는 거고 네. 뭐 심지어는 오늘 우원식 대표가 얘기한 게 이렇게 추경 반대하는 것 자체가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선을 불복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제 보기에는 그 자유한국당도 자기네 대표진 그다음에 수뇌부가 지도부가 이제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계속 돌발적으로 지금 나오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거 좀 써도 될까요? 어떻게 주제 좀 바꿔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네. 아, 써보고 싶었습니다. 통신비 인하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공약사항이던 기본료 폐지는 물 건너갔고요. 할인율,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기존 20%에서 25%로 할인하는 인상하는 걸로 그러니까 25% 더 인상해 네. 할인해 주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러면 공약 실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약 완전히 공약을 뭐 실현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네. 뭐 할인율을 20%에서 25% 확대한 것도 좀 감소 효과가 있고 또 기초연금 수급자들한테는 월 통신비 11,000원 정도 삭감하는 안이 들어있고요. 네. 또 저소득층은 지금 현재도 혜택 보고 있는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더 월 11,000원 정도 삭감의 안이 들어있어서 네. 이 혜택을 보는 국민이 한 33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연간 한 5,200억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다 이런 이제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것 보면 완전한 공약의 실행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또 현실적인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 단말기 그 유통법은 폐지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단통법이 뭐 계속 지금 이 선택 그 약정 확인 저 할인 상황을 올린 것 자체도 단통법에서 그 이 정부에게 재량을 준 그 5% 내외 그거를 이제 적용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단통법이 없어진다고는 보지 않는데요. 지금 이제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이 사실 기본료 폐지와 거의 맞먹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럼 실망할 필요가 없겠네요.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이거죠. 자 기본료라는 게 뭡니까? 공기업이. 네. 공공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동통신사가 공기업이냐? 아니죠. 3사 모두가 다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 대신 이통
저 이동통신 사업 주체들이 지금 사실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정부에서 갖고 있는 주파수를 활동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거다부터 했는데 네. 지금 오늘 이게 나오니까 3사에서의 첫 번째 대응이 뭐냐면 법적으로 그러면 대응하겠다. 네. 법적 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통신비의 이 제조권 그것까지 정부에서 하는 거는 뭐 위헌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는 걸 봐서는 이 저항이 좀 거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항이 거세다. 정말 저항할 수 있을까요? 규제 산업이 정부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순수한 민간의 자율 경쟁 체제가 갖춰졌다고 그러면 네. 뭐 가격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럼 우리 통신 시장을 보면 하여튼 과점 체제잖아요. 3사에. 네. 이거는 정부의 보호하에서 지금까지 많은 이득을 누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통신 3사도 국민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이 현상을 좀 받아들였으면 싶어요. 해외 같은 네. 경우에는 통신사들이 뭐 어디죠? 인도네시아, 뭐 인도 이런 데는 10개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죠. 위에 뭐 한두 개, 세 개 정도만 살아남고 맞습니다. 밑에는 계속 사업자들이 바뀌거든요. 거기도 허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제4 이동통신이라든지 네. 이걸 좀 진입을 허용을 해서 경쟁 체제로 가면 가격이 거기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입 안 한 게 정부가 지금까지 독과점을 인정해 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진입을 허용해 주고 시장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 만들어 준 게 제일 바람직한 거지. 맞죠. 맞습니다. 진입 장벽 그거 네. 낮춰 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죠. 근데 이게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예, 게요. 한초 의원. 고문님 말씀도 맞고 우리 의원님 말씀도 다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 이거 저희가 사실은 이 통신 주파수잖아요. 전파는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혼란이 일어나는 산업이잖아요. 국가 전략물자처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국가 전략물자인지는 아시죠? 앵커님. 아, 그렇죠. 예, 소금이 아주 중요한 국가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서로 수출하는 것도 다 통제하고 합니다. 네. 전파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저희 4 이동통신을 몇 번 그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신청했다고도 반려당하고.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꼭 그런데 정치적인 배경이 있거나 이런 문제 우려 때문에 사실 정부들이 제대로 못 해준 거죠. 저는 그런 것도 좀 불식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사업자가 들어와서 정말 국민들의 통신 서비스 향상을 시켜준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인터넷 이런 망 최고 세계에서 잘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과점으로 해서 한다는 거는 정말 큰 문제인데 다들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저는 이번 통신 사업자들이 만약 소송을 한다 그러면 아예 국유화 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 2008년도에 네. 우리 그 금융위기였을 때 리먼 사태로 해서 되게 금융위기였을 때 미국은 은행을 국유화시켰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왜 국유화시켰겠습니까? 그 은행이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되면 수많은 국민들이나 국가 경제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동통신 3사가 얻고 있는 이익을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국민이 만들어준 그렇죠. 결국 국민들이 써주고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만약에 이분들은 국민들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네. 근데 그것도 20배에서 25% 올리는 것도 지금 소송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고.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유롭게 다들 할 수 있는 상태라 같으면 문제가 없는 거지만 이건 국가가 도대체 할당을 해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약에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이동통신 3사가 정말 정신 차리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제가 이번에 소송 얘기 나왔을 때 깜짝 놀란 게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기본료 폐지 못하신 거는 공약 못 지키신 거예요. 왜냐? 지금 저 3대 통신사들이 다 재벌이잖아요. 그러면 재벌들이 이제 앞으로 재벌 개혁한다고 하면 저런 식으로 이제 저항할 거라고요. 이게 법에 맞는 거냐? 예를 들어 지금 김상조 위원장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 시행령만 갖고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못하겠다면 지금 통신사처럼 저렇게 이런 방법으로 나와버리면 저항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번에 이 공약은 좀 못 지키신 거예요. 아닌데요. 3사의 네, 이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통합 품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좋아하는 OECD 평균하고 따지면요. 요금 우리 평균보다 낮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국유화를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유화하면은 현재 3사의 해외의 투자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40%가 넘거든요.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가장 그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장벽을 낮춰서
정부가 할 일입니다. 정부가 할 일이 진입규제 낮아져서 계속 와서 더 극심한 경쟁으로 해서 더 좋은 품질 서비스를 갈 수 있게 그것이 하는 거지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뭐 통신료를 내리라 한다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70년대 말에 예, 유학할 때 그 AT&T라고 예, 그 나눌 때 하나 회사 있었잖아요. 네. 정부가 명령해서 8개 상가로 분할시켜버립니다. 경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통해서라도 경쟁체제로 가는 게 소비자를 위한 거고 뭐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김상조 위원장이 그 기업 분할 그 강제 명령제 뭐 이런 것도 지금 재벌기업에 저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통신 3사는 지금 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지분이 40%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계속 저 외국인들한테 돈 갖다 바치는 꼴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강력하게 재벌 개혁 차원에서 사실은 통신 요금을 네. 이번에 다뤄줬어야 되는데 이번에 또 밀려가지고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가 그분도 오늘 발표하시는데 전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네. 대통령께서 분명히 기본요금 그 폐지를 공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쩐 형태로 됐건 기본요금 폐지를 하고 통 요금제로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라든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걸 했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기본요금 하면 우리 다 손 들고 나가겠다 뭐 이런 식의 완전 국가를 협박한 겁니다. 근데 이 지금 한초 위원께서 얘기하는 일면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요금제를 잘 만드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가 보험사고요. 한 군데가 이동통신사입니다. 이거 할인율 25%로 하잖아요. 이 할인율 25% 5% 인상한 이 인상분에 대해서 이 5%포인트 올린 이 인상분에 대해서 상쇄할 수 있는 요금제를 분명히 만들어내요. 만취 포인트 제도도 네. 없앤다든가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요. 맞습니다. 저는 첫 직장 보험회사입니다. 너무 사업한 사람들은 결코 손해볼 일은 그렇죠. 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이제 정부가 그래서 기본료를 폐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인 거죠. 저는 네. 진짜로 재벌개혁 네. 재벌 이 통신3사가 다 거대기업이고 재벌들 그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재벌들이 개혁에 이 저항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통신 기본료 제대로 못 잡은 것 때문에 사실 김상조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재벌 개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오늘 발표하는 것보다 정말 속 터지는. 저는요, 예, 최영호 보면 통신비의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좀 더 면밀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신비가 이런 기본료라든가 이런 게 뭐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어떤 그냥 상수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가장 높아지는 게 콘텐츠 구입비예요. 그러니까 통신비는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계속 바뀌니까 거기에 대한 구입비용 두 개가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업자, 콘텐츠, 그다음에 부가통신 이동사 여기가 사회적 대화 뭐 합의를 하자는 것 같이 여기야말로 내 그 주체들이 모여서 여기 이 앞으로의 통신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타협을 이뤄내고 줄일 거 줄여주고 늘릴 거 늘려줘서 진짜 5G에 빨리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되거든요. 4차 산업혁명 이거 5G가 통신의 전 프로토콜로 가는 순간 진짜 뭐 만 원 줄인 것보다 우리가 100만 배 1000만 배 흥행 보증 수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긴 안목에서 이동통신사는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 개인들이 통신비를 월에 5만 원, 10만 원을 내는 것 중에 통신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구입비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합쳐서 빌링하는 곳은 통신사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크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고문님은 네, 너무 저 통신사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유감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통신사들이 또 이익을 또 많이 예, 내잖아요.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예. 그러니까 그 이익의 규모에 비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것은 더 큰 화를 불러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 고문님 그 좀 네. 기억 좀 해주세요. 통신사는 네. 지금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 콘텐츠를 가지고 그 통신사가 다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또 거기도 또 이제 들어오는 하청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도 갑질을 한다고 사실은. 아 근데요. 아, 그 대표적인 네. 하청업체가 또 저희 같은 방송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아니, 때문에 저는 네. 통신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본요금 없애는 거 통신 기본요금만 없애, 통화 기본요금만 없애겠다라고 해도 엄청난 그게 국민들한테는 그 반응이 좋을 거고요. 결국 대통령 공약도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거고 재벌 개혁에 또 한 발
한 발짝 나가는 뭐 겁니다. 포기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네, 뭐 기다려보시죠. 의원님이 꼭 저 들어가서 꼭 내일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덧붙이신 말씀 있으시죠? 있죠. 크죠. 재벌이 아니라 우리가 2G, 3G, LTE, 5G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죄를 묻는 거예요. 혁신을 처벌하고 돈 버는 걸 죄악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최은유로. 예. 그래서 네. 아니 국민들의 그런 가계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그러니까. 부분들은 오케이지만 또 산업이 성장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개혁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산업 성장을 바라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우리가 그런 새로운 4차 산업 더 현실화되도록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우리 이제 고모님이 이제 이렇게 일이 중요한 방송국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또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 네. 위험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현대 우리는 현대 경제 연구원인데요. 그죠? 그래서 뭐 좋은 여기도 대기업입니다. 기업이 네. 적절한 이윤을 만들어서 네. 재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이제 지속 가능성을 그렇죠. 높여 주지 않아요? 네. 그런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 3사가 1년에 그 거둔 이익의 규모가 상당히 예, 그렇죠. 재투자하고도 엄청나게 높다 이런 인식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죠. 네. 유보금만 네. 있는 거고요. 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알뜰폰도 있잖아요. 투자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투자할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알뜰폰도 있잖아요. 네. 그럼 뭐 그렇다면 통신 3사가 최소한 국민적인 그 무슨 역할을 하겠죠 하면 네. 알뜰폰 회사라도 자기들이 키워줘야 돼요. 어차피 그 망을 같이 쓰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도 좀 개방해주고 해서 그럼 알뜰폰 쓰실 분들 아까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나 뭐 이렇게 그 쓰셔야 그렇지. 되는 계층들한테는 알뜰폰을 쓰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아무도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 알뜰폰도요 통신사들이 자기 계열사 만들어가지고 그 시장에서도 네, 다 그 일감 몰아주기 있어요. 뭐 다 하지 네. 또 거기서 아니 뭐 일감 몰아주기도 좋고 독식도 좋습니다. 제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좀 싸게 이용할 수 있고 네. 하면 그게 국민 복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기본료 폐지는 실패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25%로 할인율을 더 약정 할인을 시켜주겠다 요거를 했을 때 통신사들이 그냥 뭐 알겠다고 이렇게만 했어도 되는데 법적으로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이번에 밀려버리면 재벌 기업하고 연관성이 있게 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예, 최영호군 우리가 그냥 LTE만 쓰는 그러한 거기서 멈춰 있으려 그러면은 이게 저 뭐 우리가 여기서 그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2017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5세대 얘기하셨잖아요. 네. 5세대 아직 표준도 안 정해져 있고요. 2018년도 아시죠? 그거는 가 서비스고요. 예, 예, 그거 거기 그 강원도 지역, 그 평창 지역에서만 네. 되는 그런 서비스고요. 상용화 되려면 2022년까지 가야 됩니다. 2020년에 표준을 정한다니까요. 지금. 표준만 정하지만 상용화라는 거는 망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5년이나 남았어요. 그럼 5년 동안에는 투자 안 하고 계속 그럼 통신사로 돈을 벌어도 된다는 거죠. 벌어서 얘기죠. 인프라 깔라 이거죠. 그런 걸로 정부가 방향을 선회해 줘야죠.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안 터지는 시골 저 촌 오지 구석이 있습니까? 다 인프라를 4T에 맞춰서 깔았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사내 유보금이라는데 그게 현금으로 깔은 게 아니고 다 이 시설이랑 이게 투자된 게 사내 유보금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선순환 쪽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해갖고 그냥 거기 뭐 오너들이 배불리 뭐 먹고 잘 살고 이러는 부분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컨텐츠 단말기 제조사 다시 한번 모여서 5G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입금을 해서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자는 그런 거는 선순환 가자는 거죠. 통신재벌이 돈을 벌어서 뭐 재벌들이 돈을 그거를 자기들이 먹지 않았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 유보금으로 SK하이닉스 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좋게 도시바까지 사지 않습니까? 선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걸 아니, 그게 그게 최고입니다. 아니 국민들이 거의 중개사처럼 된 돈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국민들한테 좀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는 거죠. 아니 제 편은 메가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제 네? 우리 그 재벌들의 그 문제점이란 문제점이랄까 그런 것 같아요. 한 그 기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있으면 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벌의 행태는 여기서 벌어서 또 다른 데 가지치기하고 계속 이렇게 그렇죠. 나가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라든지 여기 이해관계자들은 오히려
실질적인 혜택을 못 보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좀 단절을 해야 될 그렇죠. 예, 순환 출자 이제 예, 예. 구조들이 이제 저 선순환적으로 가야죠. 지금 제일 좋은 기회이긴 해요. 결과는 같은데 이제 과정에서 예. 약간 우리하고 다른 의견인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80% 지지를 받는 그런 정권 정부에만이 70%입니다. 80%까지 올라갔던 예. 그런 정부만이 정당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왕장 제이워킹 하지 말고 네. 진짜 목표 정해서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그러지만 우리 그 앞에 정부 보면 뭐 문민정부 참여정부 이런데 딱 이 정권에 아주 엑기스를 뽑아서 나오는 캐치프레이스가 없어요. 그것은 또 한편으로 어떤 거냐면 전체 지금 지향점이 아직까지 안 나와 있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민들을 끌고 갈 구호적인 그런 부분들도 빨리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창조경제다 이런 게 이제 없다고 그런 말씀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라고 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모든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내가 내 책임하에서 모든 걸 끌고 가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 보면 뭐 창조경제다 그 개념도 좀 애매하고 결국은 뭐 지금 순기능할 부분도 약간 있지만 거의 뭐 실패한 그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호 과거에 우리가 그런 구호를 많이 정권 때만 했는데 네. 이런 그런 시대는 좀 지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네. 어떻게 3대 1로 배틀하시니까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아주 제 친구가 잘 나와서 든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NC 소프트가 요새 갑자기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초 위원께서 잠깐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그 NC 소프트가 지금 그 게임 회사죠. 네, 예, 게임 회사인데 그 유명한 우리나라 사실 뭐 그 1, 2위 게임 회사인데 부회장 그러니까 부사장이 주식을 8천 주나 그 NC 소프트 부사장이 네, 그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네. 폭락한 주가가 떨어지자 팔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8천 주면 40만 원이에요. 그 무려 32억입니다. 예. 그 다음날 떨어졌을 때가 11.9% 빠졌어요. 거의 한 10% 빠졌으니까 32억이면 그 본인은 한 3억 몇천만 원, 한 4억 가까이 돈을 손해를 세이브한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또 이게 그 기업의 그 고위층이 또 이런 일을 벌였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금감원하고 이런 데서 조사를 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 기업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업인들의 그 윤리의식 문제인데요. 네. 만약 이게 내부자 거래로 입증이 된다면 이건 집단 소송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만약 그분이 뭐 몇십억을 벌었다면 다 토해내고도 아마 패가망신할 겁니다. 그게 아. 우리나라 제도가 있어요. 집단 소송. 내부자 거래라든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또 주가 조작이라든지 분식 회계 이런 걸로 인해서 투자자가 피해를 보면 어느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에 가담하지 않은 투자자도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철저하게 법적으로 응징을 해야 되고 일벌백계를 해야 될 그런 가장 아주 나쁜 증권 시장에서의 범죄입니다. 한미약품 사태도 있었잖아요. 한미약품 그렇죠. 사태하고 조금 이게 틀린 것 같아요. 한미약품 다르죠? 사태는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온 게 그 내부 직원이 그 먼저 그 그렇죠, 취득할 그럼. 수 있으니까 직원이 카톡으로 카톡인가 이 메신저로 네.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또 그 친구가 또 친구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주식 시장에 그 관여하는 사람들 또 알리고 그게 퍼져가지고 네, 네.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약품에 있는 그 고위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연루되지 않았다는 거로. 근데 이거는 부사장이 관여. 근데 NC 소프트는 이건 부사장이 하셨다는 아. 자기 주식을 팔았다는 거죠. 이건 저 공시를 해야 되니까 이게 네. 알려진 거죠. 근데 네. 중요한 건 지금 NC 소프트에서는 어떻게 아마 지금 해명을 하고 있냐면. 아마 그 저 스톡 옵션을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돈 마련해야 되니까 네, 마련해야 될까 파는 거라고 하는데 하필 그때라는 거죠. 그렇죠. 하필 NC 소프트 문제가 있어서 모바일 게임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렇죠. 그 악재가 나왔을 때니까 모바일 게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장치 그러니까 아이템을 그렇죠.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라는 그 돈을 벌 수 있는 장치를 제외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한 악재인데
그 게임이 발표가 그런 사실들이 공표가 되기 전에 바로 전날. 그래 전날 한 거죠. 부사장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가 거죠. 돈이 필요해서 이걸 팔았다.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8천 주 그 얼마 되겠어 하시면 그게 40만 원이에요. 그럼 부당 40만 원. 네, 그럼 32억입니다. 이거 월급쟁이가 평생 벌어도 사실 벌지 그렇죠. 못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르신들 잘 아시겠지만 뭐. 배나무 밑에서는 뭐 그 가끔도 매진 말랐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단 소송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집단 소송제를 우리가 도입할 때 굉장히 또 알기가 많았습니다. 아. 그거 도입하면 기업 다 망한다. 그렇죠. 예, 제 방에 와서도 어느 분이 막 삿대질하면서 욕하고 막 반대하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였어요. 만약 그 당시에는 이제 증권거래법에 의해서 내부 정보, 내부자 거래에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만 물면 돼 있어요. 와, 그러면 그럼 3천만 원 네. 벌금 물고 자기가 30억 벌 기회가 있으면 많은 사람이 맞아. 유혹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럼요. 당연히 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5년 후에는 일반 네. 사면 복권 다 받고 대통령 정권 바뀌면 네, 정권 바뀌면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게 이거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면 네. 시장의 질서가 유지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98년도에 2008년이고 네. 그때 이제 우리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제는 이제 아마 소송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그걸 다 자기의 권리를 찾을 겁니다. 뭐 이 케이스가 하나 예, 더 있지 않습니까? 한진해운 그 아. 최은영 회장이 그 뭐 네. 자유협약 들어가기 바로 전날 두 자녀 것까지 해서 이제 팔죠. 그래서 96만 주를 전결을 팔고 사실 그때 뭐 손실을 보존했다는 게 사실 11억밖에 안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한진해운이라는 큰 회사를 넘겨주는 그런 빌미가 됐거든요. 그렇죠. 뭐 다른 게 아니고 도덕성의 문제. 그리고 과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위기관리 능력을 뭐 인정해 줄 수 있느냐 분분인데. 그때도 한 최은영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 증여세 내려고 그거 팔았다고. 내가 증여 본인이 재산이 천억이 넘는데 증여세 내려고 내가 파는 거다. 그게 뭐 무슨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다. 뭐 이랬던 그렇죠. 기억이 참고로 네. 세금은 그 주식으로도 물납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런데 이 예, 거는요. 저는... 지금 뭐 어디든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전날 공매도가 12배가 늘어납니다. 공매도라는 건 분명히 내부자 예 내부자 내부 정보가 나갔구나. 네 나간 거예요. 이거는 나갔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래소 그거는 먼저 뭐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게 뭐 PVP 뭐 이런 용어 아세요? PK 플레이어 킬링 뭐 이런 것들을 네. 해야지 이제 돈이 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면서 이게 12살 이하 등급으로 갑니다. 19세 이상으로 해서 성인 특별 전형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많이 드는데 리니지라는 게 사실 40대 지금 사람들이 그 청춘 때 그렇죠.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이제 다시 이번에 문제된 게임이 리니지 모바일 게임이고요. 그렇죠. 모바일 가는데 네. 리니지 M. 예, 리니지 M은요. 모바일은 10대들이 안 해요, 잘. 사실 모바일 게임들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타겟이 40대, 30대, 40대였는데 그런 정보들이 사실상 아니 그냥 내부 그런 어떤 보안적인 조치가 안 된 상태 때 다 나갔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과연 이 부사장이 과연 이 어떤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겠지만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 전에 전조가 생겨버렸어요. 그게 그 금감원도 참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 보면 제가 금감독은 정말 무기력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들은 좀 법을 좀 보완해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그 증권거래소에서 그런 이런 부당한 거래를 그 감시하는 시스템은 아마 세계적으로 제일 잘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잘 돼 있습니다. 예, 잘 돼 있어요. 근데 계속 주가 움직임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거래량이 팍 는다든지 네. 줄어든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상 징후를 포착해서 조사에 들어가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경제 채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검찰에서 이 그 방송 전체를 DVD로 다 녹화를 해가지고 그 시점과 파는 시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액션했는지 이것까지 다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소 잘 돼 있는데 이제 거래소에서 그걸 찾아서 거래소는 이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금감원을 통해서 또 그
수사까지 또 가다 보니까 시간이 네. 많이 걸리는 거죠. 아. 이게 이제 빨리 고쳐야 될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주장한 게 금융감독원 같은데 준사법권을 줘라. 네. 이런 징후에서 바로 가서 수사할 수 있게. 근데 그게 네. 검사들이 동의를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제가 또 의원님께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왜 안 쳐요? 금감원은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금감원 예산은 전부 감독 감독 수수료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감독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가서 또 이 감독 수사를 그렇죠. 해야 되는 이런 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세계가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점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계사도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을 차라리 네. 정부 기구화 하자 예, 예산으로. 예. 그럼 더 철저하게 할 수 예. 있을 테지. 좀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과연 그 금융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저는 금융감독을 제대로 해야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H소프트는 또 면제부를 받을 그 부사장은 면제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이렇게 현 상황에서 상당히 농후해 보입니다. 수사 들어가면 제가 이제 좀 말씀드려보면 예, 그런 징후가 농후하기 때문에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부자 냄새 내부자 네. 거래 냄새는 나기는 나는데. 그리고 입증을 검찰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가 문제.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면 피해는 결국 개미들이. 개미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거죠. 그래서 어느 의원님이 아마 공매도 금지 법안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의원님실에 막 전화가 불바치고 막 댓글이 몇천 개 달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대통령 시켜야 된다 막 그런 얘기까지 막 나왔답니다. 네. 저는 근데, 그건 이제 반대하죠. 예,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네, 그렇죠. 신용과 공매도라는 게 서로의 시장의 유동성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 빌려서 사게 하는 거나 주식 빌려서 팔게 하는 거나 시장을 또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네. 경제 금융 위기 같은 상황이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이제 공매도를 중지시키지만 일반적으로는 허용하는 게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네, 이제 개미들은 이제 자기들이 본인들이 손해 보니까 네. 당장 반응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공매도도 사실은 이거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 걸리면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다시는 그 짓을 못 하게 이 주식 시장이나 이런 데 아직 발길을 못 들게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일벌백계. 네, 아직 그러지 못한 게 큰 문제라는 거죠. 예, 최고문. 분명히 이 주제 갖고 다른 그 경제 방송에서도 이제 얘기를 할 거. 네. 뭐 우리 같은 내용인데 우리 아시아 경제만이 할 수 있는 이 관전 포인트 하나 팁을 드리면요, 이거는 넷마블의 방준혁과 낸시소프트의 김택진의 싸움으로도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재미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죠? 이유는 다음 시간에. 아니 이유는 다음 시간에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리니지에 이제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역사를 아실 거예요. 리니지가 나와서 그게 이쪽 모바일 게임으로 방준혁이가 끌고 갔다가 지금 다시 리니지 M으로 김택진이가 돌아오는 이 싸움에 네. 이 진짜 이 총성 없는 싸움에 그거를 봤을 때 관전 포인트는 거기도 하나 더 있다. 그런 팁을 하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관전 포인트는 거기 있겠지만 사실 피해는 개미들이 다 보거든요. 개미 투자자들이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재벌들 싸움에 피는 개미들만 그렇죠. 본다. 그렇죠. 예. 그렇게 돼서 저는 이번 기회에 검찰이 좀 제대로 좀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이번에 이제 검찰 개혁도 한다니까 오늘 또 좋은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미스터 피자 이 갑질하는 네.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도 들어갔어요. 그럼 이번에는 좀 바뀐 정말 대통령 바뀌셔서 바뀐 세상에서 좀 제대로 좀 된 그 경제 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한 20여 년을 그쪽만 연구한 분이 지금 들어가서 제일 잘하는 분이니까 네. 아마 잘 해내지 않을까. 근데 재벌들은 별로 그 오너들은 김상조 위원장을 만나고 싶지 않은가 보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통신 3사가 벌써 저런 형태로 저항을 하죠. 네. 이번에 저 23일 날인가 또 만나신다는데 또 네. 오너들은 안 나오세요. 중요한 건 오너들은 안 나오신다는 거죠, 만나면. 그렇죠. 이번에도 뭐 오너들이 왜 안 나가겠습니까? 옛날에는 오너가 대통령을 만나는 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둘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딜이 이루어지니까 가는 거지. 지금 다 공개적으로 하는데 굳이 회장이 갈 필요가 없지.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네, 뭐 한 가지 우려감이 나오는데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정부 주도형 그런 재벌 개혁에 대해서 안이 서 있다는 그런 얘기들 하는데. 김상조 위원장이 지금 하는 행보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면 이분이 소액주주 운동을 하셔서 시작하신 분 아닙니까? 장하성 실장도 그렇고. 그렇죠. 여기는 시장의 자율적인 그런 운영체계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 개혁, 정부가 주도하는 재벌 개혁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질 것이냐, 그걸 꼭 찬성할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평가들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우리 재벌개혁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재계의 공통된 의견은 헷갈린답니다. 헷갈린다. 전율은 이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하실 수 있나요? 헷갈린다는 게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힘 가지고 재벌 뭐 해체를 포함해서 재벌개혁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게 어떨까? 알겠습니다. 50분 다 갔습니다. 자,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진행의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